네, 오늘이 4월 19일이죠. 자, 여기 아주 이쁘게 꽃들이 펴 있는 얘네들은 벌깨덩굴이죠. 벌깨덩굴들이 꽃이 상당히 예쁘게 이렇게 펴 있네요. 와, 아우, 여기 고추나무도 곧 꽃을 필 것 같아요. 고추나무고요. 아, 이쪽에 제가 찾고 싶어하는 식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이건 이제 저거죠. 미나리냉이들도 예쁘게 꽃을 폈네. 이야, 여기는 바디나물들이 뭐 엄청나게 많네요. 이 안쪽으로, 저 안쪽으로 있는 게 다 바디나물입니다. 와, 군락지예요. 와, 벌깨덩굴이고 바디나물이고, 이야, 저 안쪽으로 다 바디나물입니다. 와, 군락지예요. 와, 벌깨덩굴 이제 막 꽃들이 지금 피는 것 같아요. 예쁘죠? 자, 근데 제가 찾고 싶어 하는 그런 식물이 아닙니다. 자, 조금 더 찾아보겠습니다. 아, 이쪽 보세요. 여기 바디나물 엄청나죠? 아, 과연 찾을 수 있을지. 어이구, 여기는 뭡니까 저게? 와, 이게 부들부들하나? 예, 아직 부들부들해서 무침도 괜찮을 것 같고, 장아찌용으로 아주 딱 좋겠네요. 자, 단풍잎을 닮았죠? 단풍잎. 그래서 단풍치라고 합니다. 저 여기 진짜 단풍이 있네. 이게 단풍치예요, 단풍치. 자, 얘네들도 제가 찾고 싶은 애들이 아니고요. 이쪽에서 찾아보겠습니다. 아, 꽃들이 참 예쁘죠? 자, 여기 제가 찾고 싶어하는 식물이 여기, 이거는 얘는 저기예요. 얘는 의아리. 의아리가 이렇게 보통 양쪽에서 이렇게 줄기가 또 나옵니다. 그런 식으로. 얘는 의아리예요. 자, 의아리고요. 자, 여기 선밀나물들이, 여기 지금 나 올라온 애들이 선밀나물이잖아요. 네, 선밀나물, 이렇게 쭉 보면은 선밀나물. 선밀나물은 저렇게 꽃을 달고, 순이 꽃을 달고 이렇게 올라옵니다. 저 여기 보세요. 그러니까 꽃봉오리를 달고 올라와요. 자, 근데 여기 얘는 선밀나물이죠. 얘는 선밀나물인데 이쪽에 얘가 바로 밀나물입니다. 밀나물은 이렇게, 자, 일자로 꼿꼿하게 이렇게 올라옵니다. 얘가 밀나물이고요. 얘는 선 밀나물입니다. 사과가 11살이고요. 아, 자, 선 밀나물은 요게 줄기 색깔이 약간 그 밤색을 좀 띄는데, 연한 밤색. 뭐 다 그렇진 않고 대체로 그래요. 근데 이제 밀나물은 초록색을 떼요. 초록색. 그리고 얘는 나중에 크면서 덩쿨송이 나와서 옆에 나뭇가지를 잡고 덩쿨로 자랍니다.
자, 둘 다 초본 식물이에요. 그리고 얘는 덩굴손이 없이 꼿꼿하게 서서 자란다고 해서 선 밀나물입니다. 맛은 이렇게 꺾어서 먹어보면 맛은 얘가 훨씬 좋아요. 밀나물이 달고요, 고소하고 물도 많고요. 아, 제가 산야초 베스트 5에 넣는 아주 맛있는 나물입니다. 얘는 효능이요, 밀나물은 기력 보강, 또 관절통, 허리 통증, 반신불수에 좋은 효능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. 자, 얘가 바로 밀나물이고요. 얘는 섬 밀나물입니다. 근데 구별을 금방 할 수 있어요. 얘는 이렇게 요거 꽃수술. 얘가 이렇게 저기 뭐야 올라오면서 바로 꽃이 핍니다. 얘는 전혀 그런 게 없이 쭉 올라오 일자로 올라오죠. 자, 오늘은 밀나물과 섬 밀나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이상입니다.